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스터 시간입니다. 와. 지난 화에서는 부활한 켄타스콘과 데이지 2호의 활약으로 드디어 우리 애송이 섭종사가 이겼습니다. 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으니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겠죠? 타닉맨 카드 W 반다인의 비밀 5화 애송이 삼총사의 폰트 리뷰도 베리랑 보러 가볼까요? 슝슝! 애송이 삼총사의 폰트 가짜 반다인의 정체나 목적은 물론이고 어디에 있는지 언제 움직일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건 그래.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공격하는 건 어때? 하지만 가짜 반다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공격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와 이소벨의 메카니멀로 마을 안을 찾아보는 거야.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메카니멀들이여, 가짜 반다인을 찾아라! 그런 거라면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찾는 거라면 자신이 있다고? 이런 일은 내가 저를 버리지! 다들 고마워. 잘 부탁할게. 알겠어. 오, 이렇게 많은 메카니멀이라면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은데요? 모두 실력이 뛰어나니까 가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높은 곳에 왜 줄이? 이 밧줄을 한번 건너와 봐라. 알겠습니다, 교관님. 무섭지 않습니다. 단숨에 달려가 돌파하겠습니다. 말은 자신 있겠지만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닌데? 까마득한 난 떨어지곤. 와, 대박! 애송이들 완벽하게 통과했어. 자신이 붙었어요. 이쯤이야 누워서 떡 먹깁니다. 잘했다. 너희는 더 이상 애송이들이 아니야. 너희는 오늘부터 새내기들이다. 정보왕 아라게. 아라게. 어? 넌 디스크 캐논?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야. 사실은 지금 좀 곤란한 처지거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실은. 디스크 캐논이 아라게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알겠어. 이 마을에 대한 건 마당발인 이 아라게에게 맡겨줘. 어서와. 특별훈련의 성과는 어땠어?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 오늘부로 애송이에서 한 단계 성장했어요. 오늘부터 저희는 새내기들이 되었답니다. 얘들아, 새내기도 아직 멀은 거야. 그래? 뭐라는 거야? 조금 전에 디스크 캐논의 부탁으로 손님들한테 반다인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그런데 손님 중 한 분이 가짜 반다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어떡하지? 다른 메카니멀들은 모두 수색하러 거리로 나간 상태라. 지금 여기엔 이 아이들밖에 없어.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저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희 모두 많이 성장했구나. 좋아, 우리 다 함께 가짜 반다인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애송이가 아니라 새내기 친구들한테 맡겨도 될까? 여기 오는 길에 찬이를 만났어. 그런데 가짜 반다인을 만나 뭘 어쩌겠다는 건지. 나는 끝까지 진짜 반다인을 찾아내겠어. 서준, 너도 따라와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조사의 기본은 발로 뛰는 거다. 가자, 서준. 우리 대장은 사람은 좋은데 시도 때도 없이 불타올라 달려가는 게 오게 티랄까. 하지만 좋은 단짝이야. 내 짝꿍이랑 너희 대장은. 맞아. 준이랑 로키 열정이 좀 넘치긴 하지. 허술하긴 해도. 저 폐쇄된 공장 안에 가짜 반다인이 있는 것 같아. 좋아, 모두 빨리 가보자. 오, 아라게는 정말 정보가 빠르다니까. 오, 진짜로 가짜 반다인이 있어. 마스터, 난 각오했어.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배틀해서 이길 생각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먼저 메카니멀 레이더를 봐.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녀석들이 먼저 제 발로 찾아왔군. 얘들아, 환영 인사를 하러 가자. 약간 데미안 같기도 해요. 오늘은 반드시 결판을 짓고 너의 정체를 밝히겠어. 가능할까? 먼저 날 이겨야 할 텐데. 나찬 이소벨 대 판다인, 윙레오 윙나이트 윙피닉스 하이테로 대 마스터. 윙피닉스는 나의 사냥감이야. 오, 기다렸다! 뭐야? 주작! 윙피닉스를 얕잡아보지 말라고! 제법이잖아! 좋아! 우리도 간다! 애성이들! 아니, 새내기들 실력 좀 볼까? 모았어! 싸우는 거야! 벌경이다! 이 순간을 기다렸지. 내가 간다. 내가 모두를 지키겠어. 정면에서 공격할 거라 생각하면 오싸. 내 적수론 부족하지만 기꺼이 상대해주지. 이번엔 내게 맡겨줘. 호랑이 대 사자 메카니멀의 결투! 절대적인 나 목숨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너 저긴가? 찾았다! 이 녀석 거기 숨어있었군. 간다! 어두워서 서로를 착각했나 봐요. 어떡해. 윙레어와 윙나이트가 위험해.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해. 좋아, 이렇게 해보자. 부자비로 마구 쏘면 어떻게 하이테로. 아마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하이테로가 무작정 스파이럴 샷을 발사하고 있는 것 같아. 오! 하이테로의 무작위 공격이 통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장난은 여기까지다! 저 녀석들을 산산조각 내버려! 치우자! 저희들 도와줘야겠어! 이런! 당신 상대는 바로 나거든? 당신 상대는 나라니까! 이봐! 뭐지? 재미있어 보이는 거. 볼까? 어! 모스톤이랑 옥타! 다들 어디서 나타난 거지? 뭐가 지나간 거야? 저건 뭐지? 우와, 제트의 도라까지? 이 메카니멀들의 테이머는? 나로! 오랜만이야! 나로! 난처한 상황이 됐거든. 배틀 중인데 꽤나 고전하고 있어. 저길 봐. 새로운 메카니멀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싸우고 있지만 합동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마음이 하나라면 다른 건 좀 제각각이라도 상관없잖아? 어떤 녀석들이든 다 상대해주지! 난 죽은 건 질색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오랜만에 목욕을 하는군. 안 좋았잖아. 뭐지? 자, 공중제비 3회전 갑니다! 하하! 성룡 꼼짝없이 당하는데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지.
하지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실도 있을 터. 전혀 동요하지 않는군. 싸우기 힘든 상대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성수와 막상막하로 겨루고 있어. 이소벨, 우리는 그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골몰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메카니멀의 모습을 하이테로와 윙네오, 윙나이트에게 강요했던 게 아닐까? 아마 그럴지도 몰라. 메카니멀은 한 대 한 대가 각자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데 말이야. 좋아! 다들 간다! 모두 해치워주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에반킹까지? 와, 언제 봐도 멋있다니까. 에반킹! 때가 되었다, 찬아. 나와 함께 싸우자. 반다인을 찾을 단서가 보이질 않네요. 반다인한테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어. 놀랄 만큼 머리가 좋다오. 하지만 반다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죠? 뭐야, 독거리만 정상이잖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누구에게 누구의 위치를 물어본다고? 오, 진짜 반다인이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친구들! 오, 반다인 보고 싶었어! 너희를 쓰러뜨리고 우리가 최고로 강하다는 걸 증명하겠어! 성장한 건 상대편 메카니멀 뿐만 아닐지도 모르지. 친구로. 저 아이들은 우리가 만든 메카니멀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봐, 찬아! 저 꽉 막힌 녀석한테 진정한 배틀이 어떤 건지 똑똑히 알려줘! 이게 바로 윙나이트와 윙네오가 갖고 있는 특별한 힘이지. 터닝메카드 W 반다인의 비밀 마지막 화! 밝혀진 반다인의 비밀!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뮤지컬 터닝메카드 R! 메카드 레이더가 반짝거리고 있어! 친구들! 나와 함께 메카드 찾을 준비됐어? 다가오는 겨울방학! 공연장에서 만나!